올려서 우와! 우와! 뛰어요. 떨어져서 우와! 버디, 야, 나이스 버디 성공이 됩니다. 신범 선수,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자, 이렇게 오늘 노래라 이글이글 순범준 선수와 최성민 선수에게 전반전을 마친 상황, 9번홀까지 온 상황, 순범준 선수는 9포인트, 최성민 선수는 이글 3개를 기록하며 13포인트. 와, 아직 4점 차 앞선 채 최성민 선수. 와, 경기 재밌네요. 최성민 선수 베스트 스코어 아닌가요? 이 정도면 베스트죠. 네. 전반전에 예선전 같은 경우 보면은 예선전이 총점 10점을 기록한 경기도 있었어요. 총점 10점. 네, 그 다음 경기 뭐 15점, 15점 해서 마무리하긴 했지만, 예. 야, 그래도 그거에 비하면 지금 역대급 스코어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에만 13점, 최성민 선수. 네. 대단한데요? 이글 3개 무려. 그만큼 제가 예선 때 연기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 네, 이거 전반에도 이렇게 치는데 18호를 그렇게 치기란 되게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지금 이게 제 본 실력입니다. 와. 자, 바로 후반전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준 선수의 티샷. 이제 네. 9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후반전 첫 번째 홀. 자, 이번 홀도 충분히 원원을 노려볼 만한 파4홀이고요. 사람들 뒤에서 불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포인트 네. 9포인트. 최성민 선수 13포인트. 순범준 선수의 티샷. 남미 잘 주고 나이스 나이스 크게 떨어지고 나이스, 있습니다. 나이스. 떨어져서 잡아 주 네 괜찮습니다. 에프론 에프론입니다. 자, 차정민 선수 오늘 뭐 여러 가지 다 도와주고 있어요. 샷도 좋고요. 퍼터 감각도 워낙 좋고요. 어프로치까지 완벽한 하루입니다. 좋은 기운 끌고 가고 나가고 있는 최성민 선수의 10번홀 후반 초톨 티샷. 구질 그대로 왼쪽으로 살짝 도는데요. 공이 바람 타서 왼쪽으로 튀어서 괜찮습니다. 두 선수 모두 그린에는 올리지 못했고요.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준비합니다. 최성민 선수 남은 거리 18m. 최성민 선수 들어가면 들어가면 이글이에요. 최성민 선수 들어가면 들어가면 이글이에요. 들어가면 이글이에요. 들어가면 이글이에요. 와! 와, 아니 이게 최성민 선수. 네. 아니 이게 뭔가요? 이게 우주의 신이 지금 저한테 와. 길을 주나 봅니다, 이거. 친구도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거 뭐죠? 야, 수반 첫 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치빈 이글을 잡아내면 벌써 이글 4개째입니다. 와, 16점 만들어냈고요. 이 최성민 선수가 예선 경기 3경기 합해서 이글 3개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글을 오늘만, 지금 심지어 전반 이제 막 끝났는데 총 4개의 이글을 만들어내네요. 자, 순범 선수도 이분 샷이 들어가면 이글입니다. 순범 선수 홀 주변에서 와. 야, 순범준 선수도 지금 굉장히 잘하고 네.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한 경기력인데 네. 와, 이 최성민 선수가 워낙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와. 네, 나이스. 야. 나이스 바디. 와, 이러면 최성민 선수가 예선전에. 막 네. 예선전에 이글 3개? 4개? 이글 3개요. 3경기 앞에서 3개. 최성민 선수 단 네가 생각이 있구나. 바람을 탄다면 와. 와. 나이스.
하고 떨어집니다. 가서 아, 백스핀. 버디 펏. 파3 버디 펏. 끝에서 힘을 좀 더 받아야 돼. 아. 정말 잘하고 있는데. 출발했습니다. 갑니다. 왜 버디? 갑니다. 와! 뭐야? 와, 대단합니다. 이거 지금 최대 스코어를 기록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광래성 선수 23점이 저희가 최대 점수인데 예. 지금 그 점수를 깰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러면 와, 우승자답죠? 만약에 네. 우승을 하면.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새로운 신기록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지금 최대 이글이 한 경기 4개거든요. 예. 네, 광래성 선수와 최민석 선수의 이글 4개. 예. 이 기록도 오늘 깨질 것 같아 보입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광래 선수가 이글 4개를 기록했죠? 네, 한 경기 이글 4개. 그리고 네, 최상민 12번 홀 파5 티샷입니다. 자, 볼 스피드 79점, 거의 80이 나왔습니다. 페어웨이 정확하게 안착합니다. 나이스! 야, 크게 욕심 부리지 않는 야. 최... 송민. 최상민 선수예요. 네. 너무 놀라서 말이 잘 안 나와요. 손범주 선수 투샷. 좋아요. 좋아요. 자, 떨어지면서 정확하게 페어웨이 지켜냅니다. 267m. 저 12번 홀이 파5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선수도 이글 찬스를 노릴 수 있습니다. 투혼에 성공을 시키면 충분히 이글 차이 할 수 있죠. 그렇죠. 손범주 선수도 뭐 침착하게 안정감 있는 플레이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샷이 또 뭐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네. 좋아요. 간결하게 스윙을 했는데요, 손범주 선수. 좀 맞고 드라이브. 37m 파5 두 번째 샷입니다. 우와. 최상민 선수의 공은 와. 어떻게 뭐 빠져나갈 틈을 안 주는 샷이에요. 완벽합니다. 야. 승범주 선수 13m에서 먼저 세 번째 칩샷 시도합니다. 들어가야죠. 나이스! 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 고생 많았어요. 이게 바로 결승전인 네.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오늘 노래라 이글 결승전 나온 모습을 두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대단해. 칩인 이글. 이게 들어가네요. 와. 자, 오늘 두 번째 이글을 잡아낸 손범준 선수고요. 최성민 선수는 이번 이글을 성공한다면 오늘만 20점을 기록합니다. 네, 무려 5개의 이글을 기록합니다. 정민 선수의 이글 펏. 와! 아니 이게 와! 최성민! 대단합니다. 와! 나이스 이글 와! 아니 이게 와! 최성민! 대단합니다. 와! 와, 최성민 선수 12번 홀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점입니다. 무려 20점입니다. 이글 5개. 이러면 박래성 선수의 기록, 이글 기록은 갈아치웠죠? 떨어지면서, 와! 백스핀! 와! 지금 넘어가서 손범주 선수 그냥 크게 떨어지네요. 예, 라인이 어려웠습니다. 네. 네, 버디. 와, 나이스. 최성민. 충분히 넘겨줘야 되고요.
그린에 떨어져서 아. 손범준 선수의 샷입니다. 올라. 아, 위험할 뻔했어. 아이고. 네, 이성민 선수. 아이고. 그린에 잘 들어갔습니다. 인간적인 모습 이제 보여줘야죠. 이쪽으로 경사 타서 가져가. 아. 선수의 아. 좀 쉽게 지나가네요. 나이스 버디. 와 지금 순범 선수가 14번으로 13포인트. 굉장히 높은 점수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맞아요. 7점 차이. 네. 네. 다 나고 있지만 오늘 최상민 선수는 못 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기샷.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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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팀으로 끊어쳤어요. 컨트롤 샷. 나이스. 우와 나이스. 네, 버디. 오. 나이스 버디. 나이스 16번. 예, 이제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두 홀 연속 최선민 선수가 기록하지 네. 못한 반면에 순범 선수가 2점을 버디 버디를 기록하면서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좁혔어요. 그리고 16번 홀 파5 홀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홀도 블라인드 홀이네요. 페어웨이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자, 이 홀 같은 경우도 IPGM이 굉장히 좁아요. 아, 이건 필드 가면 송전탑 보고 치면 될 것 같네요. 아, 그죠. 가장 이상적인 위치죠. 자, 송전탑 쪽으로 이어서 날아갑니다. 76.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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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송전탑. 아, 굿샷. 나이스. 아, 좋아요. 아, 페어웨이. 굿샷. 자, 최상민 선수도 우측으로 방향 키를 좀 많이 틀었어요. 예. 오늘 샷에 대한 자신감이 좀 대단합니다. 있습니다. 오, 과감하게 티샷해요. 나이스. 아, 지금 풀스윙을 있는 힘껏 다 하는 최상민 선수입니다. 굿샷. 288미터 굿샷. 파4 아닙니다. 파5입니다, 여러분. 네. 자, 순범준 선수 파5. 141미터 지점에서 세컨샷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정말 여러분들 지금 오늘 노래라 이글이글 첫 번째 리그 시합인데 말이죠. 지금 결승전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정말 대단한 스코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경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손범준 선수 두 번째 샷. 140m였고요.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굴러서. 런. 나이스. 나이스. 자, 손범준 선수 이글 퍼팅 준비하면 네. 되겠고요. 조금 떨어져서 런이 더 발생했다면 그러니까 핀까지 왔을 텐데 약간 그 부분이 아쉽네요. 네. 최상민 선수는 러프에 공이 빠져 있어요. 남은 거리는 125m. 그린까지는 오르막 경사입니다. 네, 떨어져서 오. 네. 조금 과감하게 그렇습니다. 두 선수 비슷하게 낮바람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10m 안쪽에 이걸 버튼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순범준 선수 9.6m, 최상민 네. 선수는 9.2m의 이글 찬스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직 충분히 역전의 기회는 언젠 열려 있습니다. 16번 네. 이글을 기록하면 네. 3점 차로 줄어들게 됩니다. 맞습니다. 물론 최상민 선수도 이글 버튼을 남겨두고 있지만 말이죠. 끝까지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16번 홀 파5, 17번 홀 파4, 네. 마지막 18번 홀도 파5입니다. 맞습니다.
이글 펏 끝에서 조금 더 후어야죠. 아,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아깝게 네. 지나가네요. 손범 선수 그래도 포인트를 잘 쌓고 있습니다. 16볼 네, 홀인데 16포인트요. 네, 대단한 스코어죠. 네. 자, 최성민 선수. 이번 홀에 만약에 이글을 이번 홀마저 기록한다면. 그렇죠. 기록 세우는 거죠. 네. 확실한 기록을 세우는 거죠. 출발했습니다. 이글 펏. 이글 펏. 네. 이글 펏. 네, 이글 펏. 끝에서. 와! 이야, 위협적이었어요. 막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완벽합니다. 쳤다 하면 이글, 쳤다 하면 버디입니다. 최성민 선수,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해서 떨어지죠? 떨어져서 잘했어요. 떨어. 오, 나이스. 같은데요. 오. 나이스. 야, 네. 내가 살려는 드릴게. 아, 충분한 탄도 탄도 좋았고요. 떨어져서 내려갑니다. 그럼. 내려가죠. 와, 나이스, 네. 나이스. 11. 오, 나이스. 오, 아, 이거 들어갔다. 2.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손범준. 결정한다면 23포인트. 나이스. 와. 저는 그냥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그냥 초대 네. 우승자답게 만약에 우승을 하면은 23점 이상으로 네. 우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되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신기록을 다 세우고 네. 우승을 하는 거죠. 하지만 마무리. 여기서 손범주 선수가 만약에 알바트로스를 기록을 네. 하고요. 네. 그럼 역전이에요. 근데 이제 또 최민 선수가 포인트 획득을 못했다면은 네. 역전이 될 수 네. 있는데 최소 버디를 기록하면 동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연장전에 돌입하는 거죠. 아직까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모릅니다. 마지막 거의 또 공교롭게도 파 5홀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446m 파 5. 굿샤. 와, 정말 자로 잰 것처럼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손범준. 나이스. 나이스 페어웨이. 나이스. 우측으로 아주 완벽하게 튀었습니다. 아, 오늘 손범 선수 굉장히 좋은 샷 네, 많이 보여주고 샷 있는데 좋아요. 오늘 샷 미스도 없었어요. 네, 최성민 선수가 지금 월등한 연기를 펼쳐주고 있다 보니까 자 왕의 귀환 군대 갔다 온 왕 해서. 구름 사이를 뚫고 지나갑니다. 최성민 선수 어디로 드로우가, 떨어질까요? 드로우가 드로우가 네. 아, 예. 어, 괜찮습니다. 굿샷. 307m. 거리도 좋고 방향도 좋고 예. 오늘 모든 게 완벽한 하루입니다. 아, 저렇게 야리야리한 몸에서 저런 스피드가 나올까요? 저런 파워가 나올까요? 네, 손범준 선수 150m 두 번째 샷. 이 샷이 들어간다면 모르죠. 모르죠. 손범준 선수의 세컨 샷 페이드 구사했고요. 오, 좋아요. 자 컨트롤 샷으로 떨어져서 불러서 떨어져서. 와. 와. 마지막 끝까지 위협적인 모습을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준 손범준 선수입니다. 이글 챈스. 네.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경기 보여주는 손범준 선수입니다. 멋있어요. 최성민 선수 141m 두 번째 샷이죠. 네, 핀 좌측에서 그네. 쫙 했는데 떨어져서 괜찮죠? 나이스. 무사히 올라왔습니다. 네. 긴장이 풀려가지고. 긴장이 풀렸어요? 벌써요? 풀려버렸네 이거. 자. 가볼까? 신중하게 끝까지 라이를 계산하고 있는 최성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포인트 23포인트. 네. 자, 오늘 최대 기록을 세울 것 같은 네. 기대감이 듭니다. 마무리를 최대 기록을 세우고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좋겠죠. 경사도를 잘 읽고 들어가죠. 갑니다. 갑니다. 경사도를 잘 읽고 들어가죠. 갑니다. 갑니다. 들어가네요. 크게 들어가네요. 네, 홀을 지나서 1.9m 지나갑니다. 네, 손범준 선수 3.4m 짧은 거리에 이글 찬스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자, 이거 들어가면 20점으로 20점. 마무리할 수 있죠. 굉장히 잘한. 맞습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고. 손범준 선수의 개인 기록으로도 최대 스코어를 기록하게 됩니다. 손범준 선수의 이글 퍼트! 나이스 이글! 아, 좋아요. 훌륭합니다. 네, 20점. 마무리를 멋지게 해주면서 두 자릿수인데 앞에 숫자가 다릅니다. 20포인트 네. 획득하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는 손범준 선수. 자, 이 최성민 선수. 23포인트입니다. 현재 마지막 18번 홀 버디 퍼. 자, 신기록. 버디 퍼. 나이스 버디를 기록하면서 와! 23포인트를 기록합니다. 최성민 선수. 와! 이렇게 오늘을 노려라 이글이글. 초대 우승자는 최성민 선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예, 오늘 오르라 이글이글 최성민 선수가 18번 홀까지 온 결과 총 합계 포인트 24포인트, 손범 선수는 20포인트 기록하면서 4포인트 앞선 채 최고 신기록을 세우면서 최성민 선수가 초대 우승자에 등극합니다. 목셨어요. 최성민! 최성민! 와. 오늘을 노래라 이글이글 대장정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을 노래라 이글이글 초대 준우승자는 손범준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손범준 선수의 준우승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먼저 이글이글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제작해주신 스크린골프존께 감사 말씀드리고 또 시즌2가 한다면 준우승도 정말 값지고 행복하지만 다시 참가한다면 우승을 다시 도전해보고 싶고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말씀은 준비해보셨어요. 말씀은 정말 이야, 뭐 거의 우승자 못지않습니다. 워낙 우승을 많이 해보셔가지고. 네, 우리 잠시만 좀 뒤로 나가시고 이제 네? 우승자를 소개해야 되겠죠. 오늘을 노래라 이글이글 초대 우승자로 우뚝선 왕의 귀환 최성민 선수 우승입니다. 왕의 귀한 최성민 선수. 와우, 일단 트로피의 초대 주인공은 바로 최성민 선수였습니다. 자, 우리 최성민 선수 우승 소감 한번 들어봐야죠. 일단은 이렇게 좋은 이벤트 대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골프 스크린 골프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촬영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선수 여러분 감사드리고 그리고 한마디 저 부모님한테 한마디. 그럼요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잠깐만. 아 제가 들었어요. 잠시만요. 네. 아, 눈물을 지금 눈물을 준비하셔서. 아니 통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 나 오랜만에 우승했다. 집에 가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사랑해. 애기 멋진 아들이에요. 자, 어떤 지금 이벤트 대회를 하지만 이 대회가 우리 2020년 우리 최성민 선수를 더욱더 기대하게 만드는 대회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포부터 한번 밝혀주시죠. 일단 앞으로 G투어 계속 참가할 거고 더 좋은 경기력을 위해서 연습하고 노력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최성민 선수에게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민 선수에게는 우승 상금 500만 원이 함께 보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을 노래라 이글이글 이렇게 정말로 멋진 경기 보여준 선수들에게 저 또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스크린 골프들에도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면서 시즌 1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오늘을 노래라 하면은 다들 아시죠? 네. 힘차게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노래라 이글이글! 범준이 형 뭐예요? 빨리 오세요 형님. 매트리스 가져오셨잖아요 매트리스.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존.